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D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동석입니다. 저는 여기 여의도 KBS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멀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본선에 진출한 세 분이 스마트폰 방송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들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숙녀분부터 들어볼까요? 파라과이의 티구트 소피아 벨렌 살리나스 카르도 조씨.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과이 미제리사에서 사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올해는 20살입니다. 이세대 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2학년입니다. 저는 외동 딸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강아지 노말이 와 살고 있습니다. 외동딸이란 말도 알아요? 예. 그럼 계속해서 미국의 스티븐 릴리맨 씨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티븐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남고한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났고, 그 이후로 7살 때 아버지가 직장을 옮겨서 미국으로 왔어요. 대학으로 간 후에 유럽으로 여행하러 갔어요. 그때는 제첫 번째 한국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후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이름이 남건이에요? 네, 남고환입니다. 아, 왜 그렇게 지었어요? 왜, 그럼 하면은, 드래곤볼지 혹시 봤어요? 어떤 거요? 만화. 그거 아, 만화. 일본에서 만화. 아, 네, 드래곤볼. 드래곤볼지. 예. 네, 그 TV쇼에서 주인공이, 이름은 남고환입니다. 고환. 아, 남 말고, 예. 고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왜요? 왜였고요? 캐나다의 에이든 웨이트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웨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York 대학교에서 토론토에 있는 York 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했습니다. 네, 전공했어요. 네, 네네. 졸업했어요. 네. 네. York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뭐, 잘 아는 예. 스타크래프트 선수 있어요? 한국 선수? 네, 많이 있어요. 삼성 화이트? 누구 좋아해요? 세계에서 제일 아, 스타크래프트. 누구 좋아요? 플래시? 우리 아이디로 불러요. 아. 플래시. 한국 이름 잘 모르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세분 모두 본선에 진출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스티븐 씨는 처음에 KBS 월드라디오에서 이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하는 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사실은 내 아내 때문에 이 경쟁을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결혼하셨어요? 네. 아, 예. 결혼하셨어요. 아내분이 혹시 네. 한국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내 아내는 한국 사람이에요. 소피아 씨는 가장 최근에 봤던 재밌는 드라마 기억나는 거 있어요? 태양이 후예만 봤어요. 아, 역시 태양의 후예가 가장 인기가 좋군요. 예. 어땠어요? 보니까. 재밌었어요. 아, 송중기 씨 좋아해요? 드라마 주인공? 네. 알겠습니다. 태양의 후예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 요즘에는 또 언니들의 슬램덩크라고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홍진경 씨나 민효린 씨, 티파니, 제시 같은 그런 멤버들이 출연을 하는데, 에이든 씨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분들 중에서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예, 제 제일 좋아하는 한국 랍 가수는 제시, 제시입니다. 제시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잘못 들었어요. 제시 노래 좋아하는 중에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 어떤 거 있어요? 센 언니입니다. 센 언니요. 아, 저도 잘 모르는 노래인데 이걸 예. 잘 아시네요. 아, 혹시 그러면 좀 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불러줄 수 있어요? 아, 네. 예. 네. 자, 박수 한번 네, 보내주시죠. 잠시만요.
아이 퍼라 아이 퍼라 모두 나보 아이 퍼라 아이 퍼라 내가 나와봐 내가 봐도 자는 유전자 That's right got my space jams on Superfly 모두 물어봐 도대체 엄마 누구냐고 They hashtag Jesse sexy JB 너한테 우고 달리는 택시 이미 승자가 정해진 competition 이제 남자들도 졸지 Ronda Rousey They call me Sand Nani 아, 진짜 진짜 Sand 맞네. Nani 네 저랑 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저랑 계약하시죠. 아, 정말 잘하시네요. 예. 소피아 씨가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뭐, 들썩들썩 하면서 같이 춤을 춰줬는데, 소피아 씨, 어땠어요, 노래? 좋아요. 아까 그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잘하시네요. 예. 다들 뭐, 끼도 넘치고, 그, 한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확실히 한국 방송 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스티븐 씨에게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그, 미국 방송과 한국 방송 프로그램들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최고예요. 미국 말고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해서 그거 많이 방송에 관심이 많이 시켰어요. 예,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영어와 한국어의 어떤 다른 점들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혹시? 제일 큰 차이는 그 발음이에요. 예. 그냥 한국어를 말할 때그 발음이 훨씬 더 어려워서 적응하는 것을 힘들었어요. 저희도 영어만 제가 할때 어려워요. 태백에서 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똑같습니다. 한국에 살때 강원도 태백에서 사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예. 그때 내 한국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때 가끔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쓸때 그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대답 하지 못했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뭐 반응 굉장히 그때는 좋으신데요? 예. 아니요, 근데 그때는 부엌에서 어떤 뭐였어요? 라면을 끓는 동안 근데 나한테 스티븐 씨그 불을 꺼줘. 근데 내가 거위라고 생각해서 내가 더 커져서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작은 집을 거의 태어났어요? 태울 태어났어요? 뻔했어요. 아, 네, 태어났어요. 아, 그래서 불을 그때 꺼달라고 했는데 이후로 불을 더 켜서. 네. 그래서 난그 발음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네. 자세히 발음이 말하면 그거 제일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든 씨한테 질문해 볼게요. 에이든 씨는 그 게임 때문에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처음에 그 게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으니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그 게임에 관심이 없어졌고 예. 그더 잘하기 위해 그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 그 서강 한국어 교육원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게임 때문에 이제 한국어에 관심을 가졌다가 오히려 이제 게임보다는 한국어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 앞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꿈도 혹시 게임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제그 전공은 디지털 미디어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 요즘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서 그 게임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 앞으로 그 아주 인기가 많은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예. 아니, 요즘에는 포켓몬 고는 어떻게. 자, 그리고 에이든 씨는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캐나다 예, 젊은 맞아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캐나다 젊은이의 문제나 고민에 대해 얘기하는 게좀 어려워서 제 경험을 좀 설명할게요. 네, 좋습니다. 예.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이요? 균형, 네. 균형, 예. 예를 들면, 균형, 예.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매일매일 컴퓨터만 사용해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하고 친구하고 뭐잘 살아야 해서 그렇게 못해요. 네. 이런 균형, 목표랑 잘 사는 거, 그거 제일 어려워요. 네.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고민이 가장 크군요. 자, 스티븐 씨도 미국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해 줄수 있나요? 근데 제 생각은 한국이랑 모든 국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걱정돼요. 한데 현대 사회는 아주 경쟁적이라서 미래에 무슨 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잡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원에도 가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거 내 의견이에요. 네네. 아주 그냥. 그래서 내 꿈을 펼쳐 해보고자, 근데 먼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는 많은 기회를 생길 거예요. 네. 아, 정말 바른 생활하는 청년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씨는 아까 한국에 온 경험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태백에서 이제 사과 농장에서 네. 일했던 경험도 있다고 네. 했고. 그때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그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 가족이랑, 살고 보니,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공부함, 하고 그리고 그 태백에서 있는 사과 농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난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 아주 좋았어요. 네. 근데 사과 농장에서 배달까지 추석 때 해서 그때는 아주 행복했어요. 네. 근데 스티븐 씨가 한국에 이제 다시 오게 되면 돌잔치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돌잔치? 예. 왜냐면 돌잔치를 한 번도 보지 않아서 그거 한 번도 보고 싶어요. 아, 그거 어떻게 진짜 하는 건지 특별한 궁금해요. 나. 근데 그 날에 뭐 할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무슨 것을 고를지 진짜 궁금해요. 아, 돌잡이 할때 어떤 걸 고를지. 네, 돌잡이 할 때, 아니면 볼펜이나 아니면 그거, 다른 것을 고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궁금해요. 아, 그래요. 근데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아주 달라서, 미국에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하지 않아서 한 번도 해보고 싶어요. 아, 저희 아들 돌잔치 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도 나중에 우리 애기들 낳을 때 그거 한번더 해볼게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돌잔치 때. 네, 알겠습니다. 자. 당연히 초대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돌잔치에서는 이제 춤을 추지 않지만 사실 한국 잔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의 춤 하면 이제 탈춤도 있고 부채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소피아 씨는 이 중에서 부채춤을 잘 춘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조금. 조금. 아, 근데 부채춤 어디서 배웠어요? 아, 한국 교회. 교회에서. 네. 혹시 부채 가지고 아,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그거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한국 학교 빌렸어요. 네, 한국 학교에서. 아무튼 뭐, 부채를 본선날 이렇게 준비하실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열정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혹시 부채 좀 보여주실 순 없어요? 조금만? 아, 네. 네. 응. 자, 박수 주시죠. 잠시만요. 네.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아, 네. 그냥 안 보여요? 보여 보여 딱 보여 아, 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아, 편집 그냥 부채라고 초보 말해. 이렇게 부채라고. 와, 소리가 크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춤추는 자태가 아주 고왔습니다. 예, 정말 잘 췄어요.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에이든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에이든 씨는 예선 네. 영상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바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때요? 지금 네. 전혀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안 쓰고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좀 바빠서 저 조금만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 공부할 때 남의 시선에 신경 안 쓰고 그 공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요? 요즘은 그 한국어 노래를 그 배우고 있어요. 그 어떻게 배우냐면 그 완벽하게 부르는 것이보다 그냥 도전해요. 네. 계속해서 한국어 노래 연습하고. 네. 네, 사실은 저는 그 박치예요. 그리고 음치 아, 박치, 음치, 있지만 예. 그예그 예, 그 사실은 그거 다 맞아요. 예, 몸치, 박치, 음치. 근데 예. 그냥 두려움이 없이 노래해요. 그 연습하기 위해. 아, 네. 용기가 대단합니다. 예. 근데 아까 제시 노래 부를 때는 뭐, 예, 음치, 박치인지 몰랐어요. 정말 잘해가지고. 네. 아, 아니에요. 아, 겸손하기까지. 예, 이런 것도 배웠네요. 자, 소피아는, 한국어 공부 어떤지 좀 들어볼게요. 소피아 씨는 한국어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뭐, 발음이랄지, 문법과 발음 문법? 어렵습니다. 아, 문법이 어려워요? 네. 한국어와 에스페인어는 문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예, 많이 다르죠. 예. 한국어는 말하는 사과를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지만 스페인어는
마리아는 먹습니다. 먹습니다. 사과를. 사과를 예. 라고 말합니다. 영어랑 똑같네요. 진짜 어려워. 두 번째로 예. 발음이 어렵습니다. 발음. 네. 특히 자음 치? 치? 참치? 너 자음 치? 장음? 자음? 치 자음 치 치읓 치읓, 치읓. 아, 치읓. 진짜 어려워요. 아, 치읓. 어려워요. 한국 사람도 어려워요. 상지읒 예. 상지 아니요 치읓 지읒. 네멍 어가 몸, 어. 어 예. 가장 어렵습니다. 아, 근데 잘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요. 알겠어요.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마지막으로 스티븐 씨의 비법도 좀 들어봐야죠. 나만의 한국어 잘하는 비법 뭐 있을까요? 비법 혹시 무엇인가요? 시크릿인데요. 공부하는 방법? 예.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 나만의 방법. 예. 네네네. 네. 한국에서 살 때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근데 내 생각은 도전으로 공부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예. 제가 앞으로 계속 내가 이미 토픽 시험을 해봤는데, 내가 레벨 4로 받아서, 근데 내가 제일 가장 레벨 6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가, 그래서 시험을 다시 해보고, 실패하면은 다시 해보고, 실패하면은 계속해. 그래서 빠짐없이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하기보다는 친구랑 공부하는 것을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 생각은 혼자 공부한다면 그냥 문법이랑 아니면 뭐 그냥 혼자 공부한다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이랑 만날 때 그때 너무 머뭇거려서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도 뭐 지금 잘하고 그래서 내 있습니다. 생각은 그래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봤자 근데 소용없어요. 다른 예. 사람이랑 공부를 안 한다면 그때는 제일 중요한 상황이에요. 예.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뭐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의 그 한국어 공부법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세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외치고 끝으로 인사할게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를 하나, 다 둘, 하겠습니다.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